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 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고문진보 범중엄의 엄선생 사단기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선생 사단기는 범중엄이 엄주태수가 되었을 때 엄자릉의 사당을 세우고 그의 제사를 지내면서 엄자릉과 후한시대 광무제의 우정에 얽힌 고사를 바탕으로 하여 그의 고결한 품덕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선생 사단기 범중엄 자가 힘은 선생은 한강무지고 있냐라 상상이 도르니 급제약적부하고 승육용하야 득성인지시하야 신첩억조하니 천하수가응고 요선생이 절고지라 기동성상하고 귀강호하야 득성인지 청하야 니도감 헌면하니 천하수가응고 유강무이에 하지라 제고지상구에 중방유위언을 이독불사왕우하야 보상기사라 하니 선생이 지하고 제둔지 초구의 양득방형이 어늘 이능이기하 천하야 대등민야라 하니 광무이지라 개선생지심은 추로 이를 지상하고 광무지량은 포천지지외하니 미선생이면 불능성 광무지대요 미광무면 기능수 선생지고 제리오 이사담부렴하고 나부리바니 시대유공음행교야라 중엄이 내수시방하야 시구당이 전언하고 내복기비후자사가하야 이봉사사하고 우종이가왈 운산창창하고 강수앙앙이라 선생지풍은 상고수장이로다. 범중엄은 북송 때 989년도에서 1052년에까지 산 인물인데 북송의 정치가 또는 문장가로서 자는 희문입니다. 명재상으로서 떡행가 문장가 또 정사의 업적에 아울러 뛰어나서 시호를 문정이라 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그를 갖다가 범문정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지은 악양무기에는 천하 사람들이 근심할 일을 앞장서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길 일은 마지막에 즐긴다 하여 치자로서 진예하여 포부를 밝혀놓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음선생 사단기는 선생은 후한 광무제의 친구였습니다. 서로 도의로서 존경했는데 광무제가 쪽불을 잡고 용룡이 끄는 수리를 타고 또 성인으로서 천명을 받는 기회를 얻어 황제가 되어 억조 창생의 신하로 삼았으니 천하에 누가 그보다 더 존귀하겠습니까? 오직 선생만이 저리로서 높게 처신하여 감히 신하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객성이 제자를 범하는 행상이 나타나게 하고 강으로 돌아와서 성인 광무제께서 맑게 살기를 허여해 줌을 얻어 고관 대작의 뺏을 진흙기를 가듯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으니 천하에 누가 그보다 뜻이 더 고매할 수 있겠는가. 오직 광무제만이 이를 인정하여 예를 다해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받들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주여 곧게에 곧게 상구효사에 백성들이 바야흐로 제7세를 만나 모두 출사하여 보필하고 있는데 홀로 왕후를 섬기지 않고 자기가 일삼는 것만을 높이 숭상하였다 하였으니 선생이 이 도를 행한 것이 도를 행한 것이고 둔께 초구 효사의 양득이 바야흐로 형통하게 되어 군자가 천자의 정위에 군림하는 상이니 만성의 귀한 몸이 되었어도 천한 사람에게 겸손할 수 있어서 크게 민심을 얻는다 하였는데 광무제께서 이를 행한 것입니다. 선생의 마음은 이를보다 높이 솟아있고 광무제의 또 넓은 도량은 천지 밖까지 포용함이 있으니 선생이 아니었으면 광무제의 넓고 큰 도량을 널리 알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광무제가 아니었으면 또한 어찌 선생의 고상한 뜻이 이루어졌겠는가. 음선생이 이러한 풍도는 욕심이 많은 사람을 청렴하게 하고 게으른 사람을 분발하게 해주니 이는 명분과 교화에 크게 기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고장의 태수로 부임하여 비로소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또그 후손 내 집에 조세를 면제해 주어 이로써 제사를 받들도록 하고 이어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구름 어린 산은 푸르디 푸르고 강에 흐르는 물은 넓고 깊도다. 선생께서 남기신 유풍은 산처럼 높고 물처럼 영원하도다. 선생은 음강을 갖다가 지칭하는데요. 음강은 자가 자릉이고 음자릉으로 잘 통하죠. 젊은 시절에 후한을 개창한 광무제 유수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였습니다. 광무제가 즉위하자 부춘산에 은둔하고 아무리 불러도 끝내 배슬길에 나오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좋은 내용 감상하게 돼서 더함도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